다도해의 해풍이 들녘을 간지리는 이 봄, 여수의 대표섬 금오도 들녘에선 방풍 커가는 소리가 넘실댑니다. 대중화 선언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그 맛을 전파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는 금오도 방풍, 그 무한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푸른 다도해를 가로지르길 30여 분, 여수 신기항에서 시작된 뱃길을 따라 드디어 명성황후가 그토록 사랑했다는 섬 금오도에 도착합니다. 금빛 거북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섬. 비렁이란 친근한 이름을 가진 걷기 좋은 길이 생기면서 금오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여수의 명소가 됐습니다. 바다도 들도 모두 청정하기로 소문난 섬마을. 오래된 풍경도 여전히 삶의 한 부분으로 품어안고 살아가는 섬마을 주민들에게 금오도는 비록 넉넉지는 않지만 사시사철 고생한 만큼의 것을 내어주는 고마운 터전입니다. 매년 3월 금오도를 푸르게 물들이는 봄의 전령사, 방풍들의 행렬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전국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방풍계를 주름잡고 있는 금오도산 입방풍. 덕분에 봄만 되면 방풍밭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섬마을분들. 방풍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바닷가의 단풍이라서 향도 좋고 딴 데보다 훨씬 좋습니다. 산후풍과 중풍 등을 막아주는 효능 덕에 예로부터 섬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단방약으로 통해왔다는 바닷가 나물. 금오도에선 봄철 가장 사랑받는 식재료로 통한다는데요. 금오도 방풍은 해풍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타 지역에 나오는 방풍보다도 약효가 3배 정도 높으며 또 맛도 뛰어납니다. 향도 뛰어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먹어보신 분들은 다시 찾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금오도 방풍의 수확철은 3월부터 길게는 11월까지. 덕분에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한시도 손 놓을 틈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저온 현상으로 인해 방풍 수확 시기가 다소 늦어진 상황. 하지만 금오도에서 방풍은 여전히 주머니 두둑이 챙겨주는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이거 참 뭐야, 저 유지방으로 봐서는 참 효자 작목이죠. 이거 아니면 지금 망가에 뭐 담는 시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고생이 돼갖고 뭐 어디 뭐 대사업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참 뭐냐 큰 덕을 보죠. 이런 사람들이 이 방풍 때문에. 그래갖고 용돈도 쓰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러 가지로 참 뭐야 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이 방풍 때문에. 방풍이 금오도 주민들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갯기름 나물이란 이름으로 섬에 자생해오던 방풍을 집 앞 텃밭이며 빈밭으로 옮겨 심은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금오도에서 방풍을 재배하는 주민들은 무려 420여 농가, 연간 40억 원의 소득을 올리며 여수의 대표 특산물로 인정받고 있죠. 이른 봄엔 부드러운 맛을 살려 생으로, 입이 억세지는 시기엔 이렇게 데치는데요. 한겨울을 제외하고 자라나는 방풍을 두고두고 먹고 팔기 위해 생각해낸 금오도 주민들의 노하우입니다. 잘 데쳐진 방풍잎은 다시 해풍 앞으로. 섬마을의 고운 햇살과 바람 속에 건방풍으로 재탄생하게 되죠. 가마솥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만들어낸 건방풍에 관심 갖는 이들이 늘면서 주민들은 건방풍의 대량 생산을 고민해왔는데요. 그리하여 세워진 이곳, 이 가공공장에서 앞으로 금오도 방풍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조합에 속한 농가들의 공동작업장. 수확량은 느는데 값은 떨어지는 5월 이후에도 방풍을 이용해 소득을 올려보자며 농가들이 의기투합해 맺은 귀한 결실입니다. 여수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섬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오도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맛 좋고 질 좋은 섬마을 방풍을 알려보자는 계획. 방풍을 이용해 다양한 가공품들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우리 금오도 방풍은 해풍을 맞고 자란 방풍을 건조기에다가 건조를 합니다. 우리 건조기는 특이한 건조기여서 햇빛에서 자연 햇빛에서 말린 그런 그 빛을
내에서 색깔이 변치 않고 이렇게 파랗게 나온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료를 가지고 분말을 만듭니다. 분말을 만들어서 그 분말로 여러 가지 음식에 적용을 해서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선보인 방풍 웰갱 역시 금오도 방풍으로 완성한 작품. 조합에 소속된 농가들 역시도 자신들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방풍을 이용해 방풍 원액, 방풍 환 등의 다양한 건강식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방풍의 변신은 요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맛과 향, 건강식이란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방풍 요리, 함께 배워볼까요? 찹쌀에 미리 방풍가루를 집어넣어서 방풍밥을 준비했고요. 거기에 이제 연잎밥에 어울리는 건가류, 호두,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 그 다음에 아몬드, 대추, 그 다음에 이제 방풍가루, 그 다음에 방풍을 이용해서 연잎 건강밥을 싸겠습니다. 몸에 좋은 견과류와 연잎, 그리고 방풍의 특별한 만남. 연잎밥은 보통적으로 연잎 자체에는 많은 피를 갖다 맑게 해주는 작용도 있고요.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없어지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방풍을 같이 섞어서 그 맛과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건강면에 조금 증진을 시켰습니다. 피로 회복에 좋은 연잎 방풍밥 완성! 몸에 좋은 식재료들 사이로 떡하니 자리를 잡은 금오도산 방풍. 과연 이번엔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들기름에다가 불려놓은 쌀을 갖다가 볶으신 다음에요. 거기에다가 약간의 방풍 가루를 섞으셔가지고 한 번 더 볶아주시면은요. 들기름의 향 때문에 훨씬 좋은 맛도 나지만은 그 방풍에서 나오는 그 약간 싫어하시는 그런 향들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쌀이 한 컵이라고 하면 물을 한 컵만 준비하셔서 같이 부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뜸 들이셔서 익히시면 됩니다. 고슬고슬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방풍 영양밥 대령이요. 자, 이번엔 풋고추가 등장했습니다. 3년산 된장에다 방풍 조청에다 다진 고추를 잘 버무린 다음 풋고추의 속 재료로 눌러 담아주면 풋고추 방풍 된장 무침 완성! 흔히 방풍하면 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향 좋은 방풍이 담백한 맛의 식재료와 만나면 그 특유의 맛과 향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방풍을 중심으로 아삭한 식감과 화려한 색감이 매력적인 채소들 총집합! 곱게 채썬 채소들을 촉촉한 다시마에 돌돌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오방색의 묘를 살린 다시마 방풍 말입니다. 어떤 재료와도 조화롭다는 건 방풍이 갖는 최고의 장점. 살짝 데친 방풍을 죽순과 함께 볶아주고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어주면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인 방풍 죽순 볶음이 탄생하죠. 손은 적게 가면서 뭔가 고급스러운 음식을 고민 중이시라고요? 그렇다면 방풍 전병말이는 어떠십니까? 방풍 가루를 섞은 쌀국수는 쫄깃한 식감에 오래 둬도 잘 퍼지지 않는 것이 특징. 잘 익힌 물김치와 만나면 한여름 냉면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방풍에 관한 선입견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웰빙 식재료로서 방풍을 새롭게 재해석한 요리가 무려 25가지! 밥에서 찬 방풍을 이용한 각양각색의 디저트까지 이 정도면 웬만한 한정식과도 겨뤄볼 만하겠죠. 방풍 약선 한상 차림! 이 한상에는 금오도산 방풍이 많은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줄 거란 확신과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바야흐로 방풍의 전성시대! 맛과 건강을 가득 품은 금오도산 방풍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밥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생으로, 가공품으로, 다양한 요리로 이제는 방풍이 선사하는 골라먹는 재미까지 함께 누려보세요!